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디모드 이혜원 선교회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광훈 씨 재수가 네. 드디어 이뤘습니다. 몇 월 며칠이었죠? 그때 9월 7일. 9월 7일. 네. 9월 7일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은 노팬티입니다. 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빤스 전광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 얼굴이 달라졌다. 얼굴 색이 네. 달라졌다. 얼굴 색이 달라졌다. 예, 네. 정말 빤스가 깜빵 들어가니까 국민들 얼굴 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일단은 좀 갇혀 계시면 조용하긴 해요. 네, 조용하죠. 또 그 빤스 추종자들도 조용해. 예. 네. 빤스가 나와서 막 이렇게 선동질하니까 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아 정말 예. 빤스 없는 세상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 목사님도 뭐 달라진 게 있으세요? 아, 전 그 아직도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 돌아가셨을 때 환호하고 박수 치던 모습이 너무 그 혐오스러워가지고요. 어떻게 그 목사와 교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빨리 조속히 감옥에 간 게 너무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그 빤스 목사가 재수감 됐던 날 세월호 참사 가협하고 4.16연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좀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더 청와대와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 유가족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하필 또 그날 재수감 돼가지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실시간 검색어가 온통 빤스로 도배가 네. 되는 바람에 야 진짜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민폐를 끼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제보가 들어서 좀 하려고 하면 이분이 난리를 치시면요. 아 진짜 다른 이슈를 또 손대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게 네. 있거든요. 예. 사실 그 빤스가 이제 4월 20일 나온 이후로 저희가 빛과 진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또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예. 아 군데군데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또 역량이 네. 또 한쪽은 또 전광훈 이 관찰에 또 예. 일부분 그 에너지가 나가면서 그 총력을 기울일 수가 없었는데 하여간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다행이고 예, 앞으로 평화나무가 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좀 언론 개혁 쪽에 좀 더 이렇게 힘을 좀 쏟으려고 할 때쯤이면 네. 뭔가 또 이렇게 네. 나오시 사고를 치고 개혁 방해 세력이에요. 네.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러니까요. 약간 네. 계속 그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네. 네. 제대로 좀 재판 결과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뭐 증인 신문까지 끝냈으니까 그 이제 결심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결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은 만주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8.15가 없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워낙에 그 무죄 전략을 펴면서 자기가 왜 무죄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수사한 경찰관까지 불러가지고 애먹였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재판부 그 재판장님 또 두 분의 그 판사님들 보면은 제 느낌입니다. 굉장히 빤스가 한심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예수 재림을 믿느냐. 아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따로 만나서 할 얘기지. 그게 거기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형이 불가피하고 게다가 8.15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한 최소 5년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검찰 구형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거기다 이제 감염병 예방법 이것도 아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치면은 아마도 저기
대통령 두 번 바뀌어야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그 측근 중에서 신소걸 목사, 코미디언 출신 신소걸 목사 함께하다가 어쨌든 코로나19 걸려서 좀 사망했잖아요. 네네.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 그 직접 전광훈한테 이렇게 감염된 것인지는 뭐 불명확합니다만은 여건 그 집회를 열었던 주역이 바로 전광훈이기 때문에 책임이 가벼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한테도 적용됐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감염병에 이렇게 노출되게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죄를 물어서 어떤 살인죄 적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 논리에서 그렇다면은 네. 네. 타당하네요. 합리적이고 네. 그 신소걸 씨 같은 경우 7월에 제가 그동안 쭉 신소걸 씨의 발언들을 서치해봤는데 7월만 해도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막 그렇게 그 8.15 집회 많이 모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8.15 집회 때도 나가가지고 군복을 입고 나왔어요. 마이크 잡고 하여간 목청을 높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감염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이튿날 바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투병한 끝에 결국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습니다. 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부인이 아주 중병에 시달려가지고 스스로는 거동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이런 전광훈 씨를 약간 봐주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봐준 사람이 이제 뒷배로 지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더 뭘 할 거죠? 일단은 지금 사랑제일교회 앞에 장위시장 상인들 이분들의 그 고통을 개신교계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나무가 선제적으로 이 장위시장 상인들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205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소송 비용이 더블로 늘어나는 바람에 도저히 평화나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벙커원 교회가 또 나서서 네. 또 우리 많은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송 비용을 얼추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사랑제일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그러는데 책임 있음을 법정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네,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좀 전광훈 씨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조력하고 협력했던 그리고 무기남에서 어쨌든 전광훈 씨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어떤 그런 분들에게 하나하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 센터 차원에서는 계속 보도를 지금 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전광훈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한기총 원로들 진짜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거든요. 한기총 원로들이 이제 전광훈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센터장님, 네. 이분들이 그 전광훈의 배후입니까? 배후라고 볼 수는 없죠. 이분들은 콩고물을 많이 네, 원하셨던 분들. 네. 전광훈은 이분들의 치어리더입니까? 치어리더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힘이 있다고? 길자연, 이용규, 최홍준, 김진홍 이딴 인간들이 뭐가 무슨 실세라고? 이제는 뒷방으로 이제 밀려나는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은 사실 원로들을 보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기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으니 그렇죠.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고 그렇다면은 교회는 지금 말을 안 듣고 그러니 그 만만한 문재인 정권 타도 여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게다가 자기를 그래도 예우해 주는 예. 전광훈 전광훈 기특하고 예쁘고 그러니 막 그렇게 띄워주고 키워주고 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보이죠. 듭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광훈 씨 스스로 한기총 원로들이 나를 제일 좋아해. 왜냐? 돈 갖다 주니까. 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윗분을 잘 모셨다고 네. 그렇게 저 재판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기 전도사 때는 목사들 얼굴도 못 봤다. 네. 얼굴 못 보고 고개 숙이고 다니면 어디 부딪힙니다. 네, 똑바로 보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구치소에서도. 네. 네. 한 번씩 되새겨보는 마음에서 이분들이 어떤 발언 했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지난해 전광훈 씨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전 씨가 주도한 집회나 기도회에 늘 빠지지 않고 단골 연사로 활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소위 원로급 목사들로 정광훈 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변자 역할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 씨를 두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대한 지도자라거나 행동할 줄 아는 목회자라고 극찬하며 노골적이다 못해 민망한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총 9대, 10대, 17대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한기총이 똘똘똘똘 뭉치고 한기총 13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용규 목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운동의 앞장서 주관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신데도 정말 애국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건지고자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데 받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우뚝 솟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구국운동을 벌이는데 이 구국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은 진정 대한민국의 애국자임이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인 최용준 목사도 지난해 12월 전광훈 목사 초청 부산 경남 교계 지도자 구국기도회에서 전광훈 씨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그 투쟁과 그 싸움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의 대부인 김진웅 목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던 지난 8월 15일 문재인 하야 집회에 기독교인들의 참석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 그 시대에 일하라고 보낸 사람 아니요. 네. 그런 사람을 밀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8.15에도 대거로 가야 돼요. 난 우리 교인들 가라고 막 격려하고 적극 지원합니다. 전광훈 씨는 한국교회의 방조와 묵인 속에 그 영향력을 차츰 넓혀가 막말 부흥사를 넘어 스스로를 민족의 지도자라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의 생명을 전광훈 씨가 위협하는 이때에 전광훈 씨를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지했던 목사들의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정말 난 사람은 몰라도 최용준 목사는 너무 충격입니다. 예. 아니 최용준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최용준 목사는 정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전광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결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측근으로부터. 아 최근에? 올 총선 지나고 나서. 총선 지나고 나서? 결별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하지만 분명히 저는 기억하는 게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이제 발언을 전광훈 씨가 한 이후에 제가 통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 평화나무가 또 보도했었어요. 네. 네. 그 발언 한번 다시 보고 오시죠. 전에도 하나님은 사실을 본인이 만나고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든지 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은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단락 좀 있기 마련이고. 아이고, 또 전화 이렇게 드리게 돼서 전광훈 씨가 또 이번에는 본인을 성령의 본체라고 한 발언도 모니터를 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뭔가 본인을 신격화하는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목사님 계속 지지를 하시는지 지금 부산 쪽 대회장까지 맡으셨죠, 목사님?
네, 그분이 말 실수를 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가 네. 하는 그 애국운동의 본체를 아세요? 모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이단성이 있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나는 그 사람이 이단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아. 말의 실수지. 근데 실수가 이렇게 자주 수가 있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권 기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제가 알아왔어요. 정광훈 씨를 그분, 목사로 네. 인정하시는 거죠, 그분을? 당연하지요. 그분 정말 애국 목사입니다. 그래요? 네. 뭐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애매하게 선 긋지만 내가 전문을 불러서 아니 근데 그런 발언들 문제 발언은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변명하시고 그래도 나라가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고 하니까 유튜브 봤다고 하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이 보면 안 되니까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도하셨죠? 이제는... 네? 보도하셨죠? 아, 했죠. 예. 자식들이 예. 하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제가 네. 이분이 그래서 이제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전화를 이제 안 받아서 아이고. 이제는 통화가 세상에. 안 됐고요. 예. 그러나 제가 길자연 목사와는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하고 왔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선이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개인의 문제인데 그 왜 물어보세요? 여전히 지지하신다는 뜻으로 그러면 저희가 여전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알았어요. 하셨던 발언들이 있어서 목사님 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같기도 네요. 네? 같기도. 네. 무슨 말인가? 지지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나하고 엮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미 그 저기 전광훈 권력을 뒷받침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길자연 목사님 아닙니까? 이런다고 저기 본인의 그 전광훈과의 관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흔적을 남기셨어요. 본인이 네. 지금까지 내뱉은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손절해버리면은 되게 웃겨지거든요. 네. 저는 이 계륵이 아닌가 원로들한테 전광훈 목사가 아니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뭐 전광훈이 상황이 고약해지면은 다 손을 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광훈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었고 또 전광훈이 막 새를 몰고 다닐 때 그때 뒷받침을 해줬는지 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네. 네. 저는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제 불리해진 이렇게 큰 목사님들은 거의 좀 손절하거나 애매하게 선 그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와 달리 청교도 영성훈련원 출신의 목사들 이분들은 굉장히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오, 이분들 네. 중에 한 분 정말 정광훈 씨와 에게 많이 올인한 것으로 보이는 그 이번에 버스 연락책 중에 한 분이기도 했고 이분들은 정말 그 자기의 친위부대들은 가운데 핸드폰 숫자가 똑같잖아요. 네. 그런 그래요. 분이기도 하고 이런 분에게 그 제가 연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숫자 두 개만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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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 알겠습니다. 숫자 두 개는 아니고 이제 가운데 숫자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분에게 한번 연락을 해 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뭔 소리야? 기자들이 뭐 그런 거 하고 앉았나? 내하고는 네? 그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 없으시다고요? 청교도 영성훈련원 소속은 맞으시죠? 그걸 왜 물어? Who are you? 그러니까 뭐라고 너 누구라 그랬어? 다시 얘기해 보세요.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평화? 이 그 유명한 평화나무구나. 네, 정광훈 목사를 수십 번 계속 고발했던 평화나무네. 수십 번은 아니고요. 열 번입니다. 아 물지 마라. 왜 내한테 전화? 목사님 어쨌든 이번에 연락책으로 버스 책임자 맡으셨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왜? 네. 평화나무에 아니... 누구라고 했어요? 권지연 기자고요. 목사님 왜 자꾸 화를 내세요? 화를 내기네. 요거 핸드폰도 청교도 콜센터에서 하신 게 맞으시죠? 이 개 같은 짓만 자꾸 하고 있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개 같은 질문이라뇨. 너 목사님 뭐야? 제가 궁금해서 여쭐려고 전화드린 거잖아요. 뭐한테 여쭙나? 바로 살아라 바로. 아, 그 얘기는 정광훈 목사께 좀 해주시고요. 이 정광훈 목사님이 왜 나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왜? 아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되다니 모르나? 목사님 혹시 그러면 목사연수는 어디서 받으셨나요? 이 여자가 진짜 웃기네. 왜? 왜 남의 사생활을 일일이 묻는 네가 뭐냐? 목사님 하면서 함부로. 아이고 정광훈 목사께서 정광훈 하지 마. 네 입에서 정광훈 이름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 참 속이 상해 죽겠는데 왜 그걸 여쭈? 안 그래도 오늘 들어갔잖아. 어? 크레이지. 아?
바가야로, 바가야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 여자가 막 바가야로 막 크레이지. 걔 처음부터 막 화를 말해. 네. 아니 그 네. 평화나무 권지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평화나무로구나. 그래서 우리 저 권지연 세터장께서 일생 먹을 욕을 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그러나 예. 저는 끝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일당설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여쭤봤더니 내가 3만 원 주고 올라갔다. 네. 예. 화를 내셔가지고 저는 여쭤본 것뿐인데 예, 네, 청교도 영성 훈련원이 아니라 청교도 욕설 훈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영어를 계속 쓰세요. Who are you? 예. 네. 그래요. 이제 보니까 아, 이분들이 또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요. 참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느 교단 목사님인지도 여쭤봤는데 역시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욕만 쳐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제가 지난 주말에 또 이제 부산이랑 창원 쪽에 내려가서 이분들 민심을 좀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제가 전광훈 씨의 세가 많이 과장돼 있다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부산이나 창원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이 화여하라, 문재인이 화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박정희 시대 같았으면 이것들 다 잡아 쳐놨을 텐데. 이런 얘기를 부산이나 창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 사실 전광훈이 8.15 이후에 힘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아 구속이 초읽기고 뭐 전광훈이 뭐 득세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고 내리막길을 타는 상황이면요. 전광훈에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 조속한 구속과 함께 조속한 엄중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래야 전광훈 주변에 모여 있는 이들 KIS가 될 공산이 매우 큰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게 힘 앞에서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미국을 박정희를 숭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보수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정광훈 씨 같은 이런 행동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느낌을 제가 확실하게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전광훈의 그 스승인 김홍도 목사 네. 그리고 또 신소걸 목사 추종자로 보이는 신소걸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네. 주간에 네. 참 뭐 묘한 일이에요. 김홍도 목사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극우 운동가였고 부흥사였고 또 전광훈이 이제 김홍도 밑에서 뭐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방 모찌, 가방 모찌를 했다. 뭐 실제로 가방을 들고 다녔는지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의 어떤 추종자, 제자 그렇죠. 역할을 했었다라는 건데 사실상 전광훈 목사의 오늘에 있기까지의 첫 단초를 제공해 준 게 김홍도. 목사라고 많이 교인들 한마디로 그루밍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은 거예요. 김홍도한테. 예. 그러니까 막 돈 내놔라. 막말을 퍼부어도 사람들이 다 거기 추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뭐 다단계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헌금 내라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김홍도 목사를 통해서 자기가 좀 자신감을 얻은 후에는 같이 이런 어떤 구구 정치 어떤 목사로서 나선 거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했나요? 그 전광훈이 80년대만 해도 절대 무슨 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뭐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반공은 또 누차 목사들이 했던 때 아닙니까? 예. 어쨌든 뭐 어떤 이런 기본적인 시국에 대한 인식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전광훈으로 이웃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극우가 정치적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때 교회 부흥도 가능하다라고 김홍도한테 배운 게 아니겠는가? 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김홍도 목사도 워낙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어떤 시대적으로 그런 아픔을 또 겪으셨던 분이니까 저는 이분은 뭐 정말 본인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저는 보여졌는데 정광훈 씨한테는 사실 신념은 볼 수 없거든요. 그럼 네. 그렇게 해야 교인들을 결집시키고 그러니까 우파 지도자로서 우파 지도자로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여기에 이 양반이 헷갈락한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그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그 정광훈하고 법정에서 네. 이렇게 대면하셨는데 네. 정광훈 목사 이렇게 던진 질문들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자신의 세를 규합시키면서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평안함으로 공격할 수 있는 질문들을 교묘하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이게 재판과 전혀 무관하듯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이었거든요. 아니, 저희는 신앙은 네. 다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네. 뭐 부활을 믿느냐, 재림을 믿느냐, 아멘. 그리고 한신대를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신학, 보수 신학계에는 한신대가 진보 노선이고 그리고 친반공이 아니라 친북 성향이 있고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 소위 진보 신학인데 자유주의라고 용어를 이렇게 왜곡돼서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네, 정말 무식하게 예.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끝났어요.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하르나학 파가 나온 그 단어도 어떻게 보면 그 도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김용민 이사장님하고 발언을 이끌어내서 그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혹은 발언을 안 하면 안 한 거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 봐라. 진보 신앙 노선이고 김용민 이사장은 자유주의다. 진보다. 예수님 부활로 팩트를 안 믿는다. 재림 안 믿는다. 평안함은 고로 진보 진영이고 친문재인이고 북한 정권 친북이다. 이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이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또 요거 답변 안 한 거 갖고 가서 쓰면 명예훼손으로 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를 또 수를 읽으시고 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전광훈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재림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답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신학적 논쟁을 한번 벌이겠다는 그게 본안과 상관이 없어서 제가 차단시킨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네. 신학교를 후루꾸로 다닌 사람하고는 제가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쪽팔립니다. 아, 왜 그런 인간하고 왜 그런 식으로 고차원적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예. 절반은 대출을 했다면서요. 아, 예. 대출한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겸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더 좀 일각에서 되게 경계심을 갖고 지금 우려스러운 게 개천절날 또 모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네, 모일 수가 없을 거예요. 공권력이 세게 나오면 네. 음매 기죽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세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문재인 정권 독재 정권대라고 한 얘기 아니라 아 그걸 막았으면은 이 2차 대유행 이런 고통을 우리가 또 겪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네. 좀 세게 나갈 땐 세게 나가세요. 전력을 쓸 땐 적절하게 써야죠. 아, 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인간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네. 아, 너무 많이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유, 아주 인이 박혔습니다. 인이 박혔어요. 외우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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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대모사까지 빤스 성대모사까지. 네. 방황하던 나에게 이 노래 많이 합니다 보니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1부는요 이런 질문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김홍도 목사나 또 신송을 목사의 사망을 접하면서 아 인생 참 덧없다. 이왕 한 번 살다 갈 건데 좀 잘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 더 했거든요. 신속월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양반이 원래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었고 제가 사실 정말 꼭 한번 써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네, 한국 코미디 역사. 코미디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양반도 많이 봤죠. MBC를 주무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뭐 이럴 탈모가 없었어요. 한국 코미디 역사에 혹시 정치인들이 줄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 당연히 들어가죠. 코미디언들하고 정치인들의 서로 주고받은 작용도 있고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곽규성 목사 같은 사람은 어디 뭐 미술작품 갖고 코미디 하다가 이거 피카소가 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저 붙잡혀 갔어요. 남산에. 왜냐? 피카소가 공산당원인 걸 몰랐냐?
거기 가서 알았어, 곽규석 씨는. 네. 그 이후로 이제 가서 네. 고초를 겪었는데. 아. 근데 이제 신소걸 씨가 89년에 사실상 뭐 코미디계를 떠나다시피 했는데, 뭐 그때는 개그맨들이 막 주류를 이루고 자기가 안방극장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여직원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때문에 또 이제 처벌을 받았죠. 근데 이제 뭐 그때 언론에는 뭐 코미디언 신소걸 해가지고 아예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 이 사람은 참 재기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하는 곳이 이제 목회지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예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건 좋은데, 이 양반이 어떻게든 자기가 존재감이 너무 하락했잖아. 바닥으로 치달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닥을 뚫고 내려갔으니 어떻게든 자기의 한번 명예를 회복해 보고 싶은 마음에 나중에는 이런 극우적 노선을 걷게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 그 우리가 또 평화나무 동영상을 통해 보실 건데, 이 양반이 그 국가유공자 병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입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같이 뭐 손잡는 그런 사진이 붙었어요. 근데 그 밑으로 이제 통로가 있는 건데, 신소걸 씨가 거기 가서 막 난리를 피운 거야. 막 소동을 벌인 거예요. 저기 늘 하는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 신영복, 빨갱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저 문재인이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저 때라고. 그러니까 막 그 병원 관계자가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뭐 거기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움이 붙는 그런 장면 보면서 인간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럼 뭐 저는 신소걸 씨 이런 분들 보면서 너무 좀 안타깝고, 또 부인도 부인의 사정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염치를 아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런 질문 좀 유치하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한 번 다 죽을 거잖아요. 예. 그때 묘비명이 어떤 문구가 새겨졌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염치 있게 살자. 염치 있게 살자. 예, 부끄러움을 알고 살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이 염치 있게 살다가다 뭐 이런 거. 염치 있게 사는 삶을 지향했다. 저는 옛날부터 딱 정해놨습니다. 먼저 간다. 메롱. 네. 웃으시라고 무덤에 네. 좀 오셨지만 네. 네. 분위기가 무거워서. 예. 김미화 코미디언.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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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